오늘은 오랜만에 메이크업 하는 걸 찍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제가 지금 옷을 이렇게 너무 예쁘게 입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촬영하기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바지를 요 어머님의 제목 바지로 갈아입어주도록 할게요. 짜잔! 나름 힙한데? 어쨌든 메이크업 시작! New cards, new deck, new life. King of cups, he comes up right. Always, all days, all nights. Sing do I, do I, do I. New cards, new deck, new life. King of cups, he comes up right. Always, all days, all nights. Sing do I, do I, do I. 제가 오늘 집에서 샤워를 아주 싹 하고 왔지만 얼굴에 이제 먼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패드로 한번 결 정도만 살짝 해줄게요. 아이소이 패드인데 제가 엄청 잘 썼던 그 잡티 세럼 있잖아요. 그 잡티 세럼이랑 같은 라인의 패드인데 한쪽은 부드러운 면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약간 꺼칠꺼칠한 꺼즈 면으로 되어 있어요. 기초를 다 하고 메이크업 할 때 이물질 같은 거를 닦아내줄 때는 이 꺼즈 면으로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이걸로 일단 전체적으로 꺼내줄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 제가 렌즈 정보를 항상 까먹어서 더보기란에 기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까먹지 않으려고 렌즈 꽉 자체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렌즈 진짜 편해요. 이 유얼리 렌즈는 진짜 모든 사람들이 꼈을 때 다 눈이 편하다고 할 것 같은 렌즈예요. 아큐브 렌즈와 우리 시중에 있는 그런 원데이 렌즈의 그 중간 정도라고 해야 되나? 너무 얇지 않아서 일단 좋은 것 같고 제가 이 렌즈를 한 달 동안 정말 꾸준히 껴봤거든요. 근데 밤까지 이 렌즈는 끼고 있어도 눈이 진짜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안구건조증 있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 오늘 제가 낀 거는 애쉬 브라운 컬러인데 제가 진짜 많이 껴가지고 아마 셀카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그 렌즈일 겁니다. 진짜 너무 예뻐요. 이렇게 편한데 그래픽이 선명한 렌즈가 진짜 많이 없는데 얘는 정말 예뻐요. 그리고 지금 더워가지고 일단 여러분 눈이 불편해도 좀 봐주세요. 너무 더워요 지금. 제가 염색을 또 했잖아요. 염색도 하고 머리도 자르고 앞머리도 자르고 했는데 저한테 이제 인생머리라고 많이들 엄청 주변에서 많이 말을 해줘가지고 머리색이 조금이라도 빠지기 전에 남겨놔야겠다 싶어서 얼른 후다닥 메이크업을 켰습니다. 제가 이 머리를 하고 나서 올렸던 그 셀카대로 메이크업을 할 건데 이 얼굴이랑 똑같지는 못하겠지. 어쨌든 엄청 뽀용뽀용하고 라이트한 느낌으로 많이 메이크업을 했는데 다 예쁘다고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섀도우 팔레트 두 개를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선크림 스킨푸드 베리생기 선크림을 발라줄게요. 이걸로 얼굴 전체에 발라주면서 몸에도 좀 톤을 맞춰주고 시작을 해줄 겁니다. 오늘 어머님 생신이어가지고 이따가 성범이네 누나 집에 가서 다 같이 맛있는 거 먹기로 했거든요. 언니가 맛있는 거 해주시기로 하셔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저 코스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메이크업을 많이 찍어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거는 베리생기 선크림인데 메이크업하기 전에 진짜 많이 바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쌩얼로 다닐 때는 무기자차를 진짜 많이 바르는데 오늘처럼 좀 피부 메이크업이 좀 쫀쫀하고 싶다 할 때는 이 베리생기를 진짜 많이 발라요. 이게 선크림에 대해서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제가 이따가 이거 메이크업하고 또 그 영상을 또 찍을 거거든요. 선크림 관련돼서 이렇게 꼼꼼히 발라주고 또 이것도 흡수시켜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퍼프로 두드려서 선크림 바르고 나서 피부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면 피부 베이스가 때처럼 밀린다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은데 그거는 기초가 흡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크림을 발라줬을 때 그 선크림도 흡수가 같이 안 되고 겉에 맴돌다 보니까 그게 약간 굳어지면서 좀 때처럼 밀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크림을 잘 먹여줘야 돼요. 잘 먹여줘야 그 다음 단계 베이스 메이크업 할 때도 방해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바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 셀카를 찍었을 때 썼던 웨이크웨이크의 워터 벨벳 커버 파운데이션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피부가 너무 많이 타서 원래는 19호를 썼었잖아요. 웨이크메이크 파데. 근데 21호를 써도 지금 피부에 너무 밝아요.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이것도 원래 기존에 있던 이 워터 벨벳 엄청 잘 썼던 거 아시죠? 근데 이게 이번에 나오면서 약간 리뉴얼이 돼서 나왔나 봐요. 엄청 납작하고 되게 신박한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같이 출시가 됐는데 아무리 그래도 브러쉬인 건 똑같은데 뭐가 다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파우치
위치에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모든 메이크업을 할 때 다 이걸 썼던 것 같아. 진짜 요즘에 이렇게 두 개를 진짜 많이 써요. 왜냐면 이 파운데이션 두 개 다 지속력도 엄청 높고 밀착력도 높아서 요즘같이 좀 땀이 많이 흐를 때 쓰면은 되게 좋은 파데들이거든요. 또 얘는 심지어 스패출라처럼 아예 봉에다가 이게 달려있어가지고 좀 가지고 다니면서 메이크업할 때 되게 편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끝에 날에 있잖아요. 브러쉬 날에다가 좀 살짝 묻혀서 정말 스패출라 쓰듯이 이렇게 일자로 깔아주는 게 제일 피부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 외매 파데 자체가 원래 밀착력이 높으면서 지속력도 진짜 높은 파데잖아요. 그래서 피부 다크닝도 진짜 없었고 피부 표현이 너무 예뻐. 저는 이거 바르고 골프를 쳤는데 원래 골프를 치면 피부가 땀이 나니까 피부 메이크업이 되게 망가지거든요? 근데 이 파데를 바르고 진짜 골프를 치는데 피부 표현이 너무 예뻤어, 하루 종일. 그리고 요 지금 쓰고 있는 스펀지는 머스테브 스펀지. 상훈 원장님께서 마켓할 때 쟁여야 되는 제품. 그리고 남은 양으로 요런 코 옆부분이나 이 인중 같은 부분은 이 옆에서 끌어올 수 있는 남은 양으로 살짝씩 두드려줄게요. 최대한 볼 쪽 위주로만 하고 이 뒤쪽으로 갈 때는 최대한 양이 좀 덜 묻게 하는 게 쉐이딩 할 때도 편하고 얼굴에 이제 음영감 주기에도 편해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의 파데냐면 어떤 피부 상태에 발라도 다 피부가 예뻐 보이는 파데. 잘해, 너무 잘 만들어. 그리고 브러쉬에 뭘 더 묻히지 말고 정말 남은 양으로만 코에 진짜 얇게 얹어주는 거. 코에도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많이 뜨더라고요. 진짜 요즘 많이 바르는 피부 제품들은 쿠션 중에서는 헉슬리 쿠션 진짜 많이 바르는데 헉슬리가 엄청 가볍거든요? 이렇게 좀 외매 파데처럼 좀 단단하게 피부를 얹어준 다음에 좀 수정 화장 할 때 좀 되게 애매하잖아요. 왜냐면은 이런 단단한 베이스 제품들은 아무래도 커버력이 있는 쿠션으로 수정을 하기에는 오버스러운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좀 애매한데 그럴 때 이제 헉슬리 쿠션 가지고 다니면서 수정해주면 궁합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눈 위에만 이렇게 누렇죠. 여기 퍼프에 먹여져 있는 이 파데들로 눈가도 한번 누르면서 지나가 줄게.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해. 이렇게 해주고 남은 양으로 이렇게 해주고 봐봐, 이게 확실히 원래 브러쉬를 사용해가지고 베이스를 해주면 이 브러쉬가 먹는 파데의 양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많이 남았어요. 좀 아까울 정도로. 스패출라 자체가 소량만으로도 피부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잖아요? 근데 얘도 약간 정말 스패출라랑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맥의 스튜디오 픽스 프로 셋 블러 라이트. 이것도 제가 언급했었는데 여행 다닐 때 되게 좋다고. 정말 부드러운 퍼프가 내장돼 있고 이 안에 이제 열 수 있는 뚜껑이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루형 파우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강추드리는. 왜냐면 얘가 제품력도 너무 좋은데 보통 진짜 이런 가루형 파우더는 좀 장거리 이럴 때 가지고 다니기 진짜 까다롭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쏟아질 걱정이 없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빵빵 소리 좀 들리면 큰일일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빵빵을 지금 하면서 왔기 때문에 할 말이 없네요. 오늘 진짜 헬이었어요. 꼬리물기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아마 저거 다 꼬리물기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빵빵일 거야. 오늘도 역시나 에뛰드 그림자 쉐딩. 저 진짜 이것만 쓰는 것 같죠? 생각보다 진짜 쉐이딩은 한 번 딱 잘 맞으면 바꿀 이유가 많이 없으니까 쓰는 것만 계속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제품들을 진짜 막 힙팬이 될 때까지는 잘 안 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인생템 아니고서는. 근데 쉐이딩은 정말 항상 구멍이 뚫릴 때까지 쓰는 것 같아요. 연한 컬러로 윤곽을 또 잡아줍니다. 3CE 스킨핏 커버 리퀴드 컨실러 화이트. 이걸로 코만 살짝 이렇게 해주고 블러셔를 먼저 해줄게요. 하킷이랑 제작했던 블러셔 중에서 5호를 제일 안 썼거든요? 근데 머리 염색하고 나서 5호가 너무 인생 블러셔가 돼서 최애가 바뀌었어요. 얘가 제가 만들면서 되게 애먹었던 컬러인데 역시나 내가 쿨톤이 다시 되어보니까 이거는 쿨에게 정말 최적화된 블러셔라는 게 딱 느껴져. 연한 컬러로 한 겹 깔고 사실 이거 연한 컬러만 깔아도 진짜 예쁜데 진한 컬러가 진짜 요물이거든요? 제가 뭔가 어디에도 없던 그런 색깔을 만들려고 딱 제작했던 거여가지고 쿨톤 분들의 요즘 사랑을 진짜 압도적으로 받고 있는 컬러예요. 시중에서는 블러셔에서는 사실 잘 찾기 힘든 컬러여가지고 좀 오묘한 느낌의 그런 컬러거든요? 주변에 뷰티 유튜버 분들이 진짜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이 블러셔 하고 나간 날에 제가 5만 칭찬을 다 들었어요.
이렇게 약간 뽀용뽀용한 느낌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이 블러셔 하나만 발라줘도 딱 샵 갔다 온 느낌이 딱 들어서 요즘에 진짜 이것만 바르고 있어. 오늘 팔레트는 저 요렇게 섞어서 쓸 건데 이거는 웜톤이신 분들이 좀 핑크핑크한 복숭아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베이스 컬러나 이런 걸로 쓰기 되게 좋은데 요거는 완전 쿨 핑크거든요? 이 룩이랑은 이게 좀 잘 어울릴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또 여기에 있는 베이스 컬러가 예쁘긴 예뻐가지고 요거랑 섞어서 쓸게요. 일단은 눈썹은 요거랑 요거 두 개 섞어서 근데 아마 영상을 올라갈 때쯤이면 출시가 안 됐을 것 같아. 근데 이거 여러분 출시되면 꼭 사세요. 진짜 예뻐요. 분명한 핑크를 요즘에 잘 안 발랐는데 제가 염색을 해서도 있고 이 팔레트 발색이 너무 좋아서도 있고 이 팔레트 보고 나서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맨날 써요. 소중이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이 오늘의 메이크업을 좋아할 사람들은 너무 좋아할 것 같아. 그리고 앞머리를 내리니까 너무 좋은 점. 눈썹을 대충 그려도 된다. 내 눈썹이 안 보여서. 그래서 요즘엔 이렇게 납작하고 단단한 브러쉬로 그냥 요 정도로 베이스로 깔고 선만 정리해주고 있어요. 이 눈썹이 뭔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 클리오의 킬브로우 오토 하드브로우 펜슬 엣지 슬림 그레이 브라운. 이걸로 선만 한번 정리해줄게요. 이 정도만 그래도 사실 앞머리 있는 사람들한테는 딱 괜찮을 것 같은데? 저 진짜 앞머리를 원래 절대로 낼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소중이 분들이 저에게 앞머리를 잘라달라는 말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앞머리를 자르면 유지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앞머리를 잘랐을 때 그 기르는 과정만 자꾸 생각이 나니까 너무 앞머리가 자르기 싫었단 말이에요. 훌리 언니가 갑자기 윈터님의 중단발 사진을 보내줬는데 와 그거를 보는데 중단발한 윈터가 너무너무너무 예쁜 거야 진짜. 그래서 처음에는 중단발만 하려고 했다가 아, 앞머리가 이거는 있어야 너무 예쁠 것 같아서 뽐뿌가 너무 오더라고요. 앞머리에 대한 뽐뿌가. 그래가지고 그냥 잘라버렸어. 근데 너무 만족이에요. 왜 진작 안 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그리고 에어매직을 제가 해서 그런지 앞머리를 좀 관리하는 것도 되게 쉬워지고 옛날보다 앞머리 있는 게 더 편한 것 같아 지금은. 더샘 커버 퍼펙션 컨실러 펜슬 1.5호 내추럴 베이지 로 이 눈썹 밑에를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좀 밑에 부분만 깔끔해 보이게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아이메이크업 하기 전에 애교살 베이스를 또 깔고 가야겠죠? 제가 너무너무 맨날 쓰고 있는 애교살 메이커 키스미 히로인 메이크 이걸로 애교살을 그려주고 그리고 눈 밑에 또 섀도우를 해줄 거기 때문에 컨실러로 눈 밑에도 살짝 밝혀주고 이렇게 갈게요. 베이스로 먼저 요거를 깔아줬던 것 같아요. 뽀얀빛의 핑크 컬러인데 뭔가 막 너무 라이트하진 않고 조금 뭔가 복숭아빛이 그래도 돌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눈두덩이 전체를 깔고 이런 메이크업을 할 때 특히나 제가 진짜 많이 느끼는 게 색이 여러 겹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예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딱 색이 보이기만 하면 그냥 한두 겹 정도 올라갔을 때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이라인 칠할 영역까지 뒤로 칠해주고 애교살까지 이어서 이렇게 그냥 컬러감이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는 게 오히려 눈이 더 예뻐 보일 때가 많아요. 이 두 개를 섞을게요, 이거를. 너무 쿨한 느낌이 나지 않게 적절히 섞어서 눈두덩이 위에다가 이런 느낌? 딱 눈 떴을 때 살짝 보이는 느낌이 예쁠 것 같아. 이 정도로. 조금 진한 거 하나 들어갔다고 눈매가 확실히 좀 시원해진 것 같아요. 눈 뒷부분도 같이 이렇게. 음영은 요거 쓸게요. 쌍꺼풀 라인 조금 막아주면서 눈 언더까지 일단은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아이라인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요거 노베브에서 같이 보내주신 브러쉬인데 아이라이너 브러쉬 중에서 제일 가이드라인 잡기 쉬운 브러쉬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섀도우 팔레트에 있는 거로 가이드라인 잡을 때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얘가 진짜 얇아가지고 너무 잘 그려져. 그리고 라인 그릴 때 좀 포인트가 있다면 이렇게 제 눈을 보시면은 눈이 끝나는 지점이 다 막혀있지 않잖아요? 그거를 잘 생각해서 그려줘야 돼요. 최대한 가볍게 그려줘야 돼. 여기 앞부분도 조금만 막아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아이라인은 노베브의 슬림 엣지 듀얼 라이너 마롱 브라운. 여기서 이 붓펜 부분으로 그냥 이 가이드 라인을 따라서 그냥 바로 그려줄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뭔가 뚝 끊겨 보이지 않게 그리려면 내 속눈썹 사이사이를 좀 비집고 시작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면 좀 끊겨 보이지 않거든요. 이렇게
처음에 가이드라인 그려줬던 라인으로 좀 풀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애교살을 좀 강조해주고 내 눈매 자체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주려면 음영 컬러를 한 번 더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요 위에 있는 요 음영 컬러로 눈 위에 쌍꺼풀 라인에 한 번 가주고 그리고 언더 부분에 한 번 가주는데 애교살 볼륨 요 컬러 있죠? 이걸로 이 눈 뒤에 라인을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거. 라이트한 핑크 이 컬러로 애교살 부분 한번 가지고 이거를 쓸게요. 약간 자글자글한 펄? 눈 중앙 부분만 가진 다음에 좀 큰 펄로 속눈썹 해주기 전에 속눈썹이 또 여기 포인트거든요. 저는 요즘 이거 진짜 많이 붙여요. 이게 약간 모양 자체가 V자로 생겨가지고 붙이기가 저는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좀 통짜 속눈썹의 느낌을 내고 싶은데 자연스러운 걸 하고 싶다 할 때 얘가 되게 좋은 게 다른 속눈썹들도 제가 진짜 많이 써봤는데 얘가 이 속눈썹 대라고 해야 되나? 점막에 닿는 이 부분 있죠? 이 눈에 닿는 이 부분이 대가 되게 얇아요. 그래서 뭔가 붙였을 때 이물감도 진짜 없는 편이고 생각보다 너무 붙이기 쉬운 게 이 V자 끝에가 약간 겹쳐지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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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면 돼서 초보자분들이 붙일 때도 되게 쉬울 것 같거든요. 9mm짜리를 눈 앞에다가 먼저 붙여줄게요. 최대한 요 뿌리 가깝게 집어가지고 붙이는 게 저는 또 수전증이 또 많거든요. 뿌리 가깝게 붙여야 덜 흔들립니다. 저는 앞에 9mm하고 그 뒤로는 쭉 10mm 붙여요. 꼼꼼하게 붙여줄게요. 제가 말한 포인트를 잘 지켜서 이 끝에 Y자 꼭지점이 겹쳐지게만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보이나? 그리고 반대쪽도 붙이고 올게요. 이렇게 속눈썹까지 마무리를 해줬고 이제 립을 해줄 차례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 립이 진짜 립 무늬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제가 사실 썼던 거는 이렇게 최근에 두 개를 썼었는데 이 중앙에다가 핑크한 컬러를 깔았었는데 그게 뭔지 지금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줄게요. 하트 퍼센트 도트 온 무드 립 펜슬 코지 브라운 이걸로 입술 외곽 부분에 음영을 조금 넣어줄게요. 요 릴리바이레드 스마일리 립블렌딩 스틱 싱글싱글 좀 더 또렷하게 라인을 잡아줄게요. 얘는 근데 라인만 너무 뚝 그려주면 좀 촌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컬러감도 조금 줘야 돼요. 이제 요거! 요게 아주 저의 최애템이 된 립입니다. 네이처 리퍼블릭 허니 멜팅 립 살구 가득. 얘는 컬러가 진짜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걸 발랐을 때 느낌이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다들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잘 뭉개지는 그런 립이라서 너무 힘을 줘서 전체적으로 바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짝 터치해주면서 발라요. 근데 지금 입술에 제가 각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립밤을 바르고 잡는데도 이러네요. 그리고 얘는 또 좋은 게 이 립을 바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각질 정리가 돼요. 개이득. 오늘 처음 써보는 거지만 핑키한 느낌이 나는 우드 타입 언신 미러 틴트 565호 홀짝. 얘는 오늘 처음 써보는 건데 다들 주변에서 극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플리케이터 자체가 브러쉬로 되어 있는 그런 립이에요. 근데 되게 신박하지 않아요? 저는 딱 사진으로 봤을 때 약간 스펀지로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터인 줄 알았는데 정말 브러쉬네요? 이게 또 단독으로 발라봐야 알겠지만 확실한 거는 양 조절이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핑크핑크한 느낌이 좀 난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앞머리까지 내려주면 끝! 저는 앞머리를 얼른 내려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스카라부터 바르고 저는 이렇게 요즘 최애템으로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메이크업을 또 보여드렸으니까 다음에는 또 최애템을 열심히 찾아가지고 다른 메이크업도 예쁘게 찍어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New cards, new deck, new life. King of cups, he comes upright. Always, all days, all nights. Sing do I, do I, do I. New cards, new deck, new life. King of cups, he comes upright. Always, all days, all nights. Sing do I, do I, do I.